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날씨가 선수들이 뛰기에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을 햇살이 너무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강변에 불어오는 바람이 선수들에게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선수들에게 힘들게 작용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날씨가 좀 그 햇살이 좀 덥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다음에 다시 와서 더 좋은 기록을 또 보겠다라고 그런 또 자신의 생각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박유진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서 지금 최선의 힘을 다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네요. 예. 네, 지금 이제 얼굴도 많이 일그러졌지만 아까 처음에 출발했을 때와 팔 동작이 지금 팔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깨 흔들림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본인이 지금 고통스러운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시간만 잘 견뎌내면 우승이라는 큰 선물이 있으니까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은주 해설위원 그 춘천마라톤 첫 우승할 때 저때 사실 뭐 당연히 힘들었겠죠? 네. 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정도 시점에서는? 사실 이 정도의 시점에서는 뭐 별다른 생각은 안 했고요. 네. 빨리 골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꼭 기록에 대한 생각보다는 정말 빨리 골인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과 그동안 연습했던 고통스럽게 훈련했던 시간들이 되게 주말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네. 저도 모르게 뛰면서 감격에 또 젖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마지막에 골인할 때 사진이 되게 우는 모습으로 지금도 이렇게 책자에 실릴 줄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좀 더 네. 표정 관리를 잘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이 마라톤을 이겨내고 우승의 순간이 저렇게 격정적이구나라는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저 박유진 선수도 사실은 뭐 이 힘들죠. 지금 표정 자체가 네, 힘든데 아주 끝까지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많은 생각이 들 텐데 그 생각들이 이제 훈련했던 생각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힘든 시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이제 왔으니까 힘을 내줬으면 합니다. 네, 풀코스 기록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 큰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의 첫 풀코스 도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의미 있는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실업 3년차 되는 선수로서 그동안에 뭐 이렇다 할 성적이 없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심리적으로 많은 마음의 위축도 되고 많은 이제 마음적으로 고생도 많았을 텐데 이 우승으로 한 방에 날려서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본인이 좀 더 마라톤을 더 좋은 기록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35km 지점에 지금 마스터 선수들이 보이고 있고요. 저 엘리트 여자 선수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12번에 네. 장은영 선수가 보이고 있고 마스터 선수들도 그 뒤를 계속해서 따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마스터스 선수들도 2시간 뭐 40분, 뭐 50분 이렇게 뛰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이 기록이 뭐 2시간 50분, 3시간 정도 가지고 있는 뭐 안 좋은 선수들하고 비교를 하면 더 추월할 네.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네. 네, 작년에 서브3 한 마스터스가 거의 900명이 다 가까이 가는 것처럼 네. 마스터스들의 서브3 3시간 안에 뛰는 꿈의 서브3들이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로 마라톤, 이제 엘리트 마라톤도 같이 발전을 해나가야지 되겠습니다. 네. 엘리트들의 기록을 비유해 본다면은 지금 이번 대회 서브3를 기록한다면은 마스터스들도 대단한 기록을 작성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엘리트 선수들은 직업 선수라고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누가 시켜야지 하고라는 그런 이제 마음에서 그런 심리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데요. 네. 아마추어 분들은 정말로 내가 즐기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는데 이 즐기는 것과 시켜서 하는 이렇게 강제적인 것이 좀 달라져서 우리나라 마라톤, 엘리트 마라톤도 좀 즐기면서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자, 마스터 선수들이 이제 속속들이 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 사실 뭐 지금 보이는 선수들은 정말 수준급의 이 마라토너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추어 선수들이 저기 전문 선수들은 여자 선수이긴 하지만 추월해서 뛸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수준급이고요. 네. 요즘은 풀코스를 뭐 개인 목표로 100번을 뛰겠다 이런 분들도 아직 무지 많고 네. 그분들끼리 모인 뭐 클럽이 100회 마라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의 어떤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서브 3, 3시간을 깬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 한테는 또 개인적인 어떤 평생 남을 어떤 그런 기록들이겠죠. 네. 네. 마스터스 분 중에 김재중 씨라고 계시는데요. 서브 3만 100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얼마나 본인이 관리를 잘해서 그만큼 했다는 게 역시 대단합니다. 네. 마스터스의 1위는 이제 이미 벌써 결승선을 통과를 했군요. 역시 이번 대회에도 김창원 선수가 마스터스 가운데서는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예, 네, 본인 최고 기록이 2시간 25분 45초인데 벌써 꼬리를 했다면 네. 본인 최고 기록 비슷하게 아니면 그 정도 수준으로 꼬리는 한 걸로 보입니다. 이 김창원 선수는 부룬디 출신이죠. 그래서 200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하프 마라톤으로 왔다가 이제 고국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니까 귀국을 안 하고 이제 국내에서 현대위아 소속으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대회에 나갔다 하면 우승이니까 이제 아마추어 마라토너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질시의 대상인 거죠. 왜냐하면 제쳐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에서 우승을 네. 좀 우리도 해봐야 되는데 외국에서 와서 아마추어 부분에 나오면 이건 우리 우승을 뺏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그런 심리도 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너무 잘 뛰니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박효진 선수 몸도 힘들고 다 뭐 정신도 힘들겠지만은 마지막까지 골인 지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끝까지 힘을 내줬으면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표정으로 뛰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네. 우승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아, 저분 아마 156번이면 네. 아마추어이실 것 같은데 뛰어가는 표정이 아주 고통스러워 보이는데요. 그 후반부로 갈수록 이 폼을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들이 지켜봤을 때 다른 데 상대방의 선수들을 지켜봤을 때 처음에 출발했을 때와 후반을 중반 후반을 거쳐서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선수는 벌써 이제 체력이 떨어졌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승부를 한번 뛰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세는 정말 달리는 거에서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은주 해설위원이 지금 이제 박유진 선수 어린 선수 91년생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 여자 마라톤을 이끌어가야 될 선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좀 구체적으로 우리 여자 마라톤이 좀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선수 시절에는 마라톤은 힘들다고만 생각했고 뭐 즐겁다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때 목적이라는 게 한국 기록을 낸다라는 저는 이제 실업팀이 오면서부터 한국 기록은 내 거다, 내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선수들도 등이나 뭐 이렇게 실업팀에서 그냥 남아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한번 기록을 내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네. 연습을 하고 대회를 참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왕 하는 거 네. 즐겁게 하고 또 보다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한번 애써보고 김창원 선수네요. 네. 네.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창원 선수가 아직 들어오지 못했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김창원 선수가 뭐 며칠 동안 다리가 아파서 훈련을 제대로 못했다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선수가 지금 경남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공부와 또 직장과 운동 일을 병행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고요. 네. 그리고 뭐 여기 한국에서 외롭지 않느냐 했더니 한국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외로울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동생 보려고 부룬디 한 달 전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한국의 마스터스 가운데 가장 잘 뛰는 이제 선수로서 또 많은 친구들이 있겠죠. 예. 이 마라톤을 좋아하는 많은 친구들을 함께 또 열심히 또 운동을 하면서 사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성격이 밝은 네.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서 뭐가 제일 좋으냐고 물었더니 친구들하고 마시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이 너무 좋다고 네. 그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김창원 선수, 박수 받으세요. 자, 김창원 선수가 자 이제 결승선으로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2시간 34분
네. 4분 쪽에서 이제 기록이 작성이 되네요. 네. 선수들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이제 기온이라든가 날씨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걸로 네. 봐서 지금 이제 선수들 대부분이 기록들이 저조하잖아요. 네. 그만큼 오늘 이제 바람도 조금은 있었고 햇빛도 강해서 선수들 달리는데 좀 힘이 드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비가 오면서 날씨가 안 좋았던 어떤 그 끝인 것 같아요. 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좀 바람에 좀 영향이 좀 있었고. 네, 햇빛이 너무 강하다 네. 보면 자꾸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찡그리게 되다 보면 근육은 자꾸 굳게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스포츠 고글을 쓰고 달리는 그런 역할도 네.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날씨가 마라톤에서는 많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40km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여자 엘리트 선두로 독주를 펼치고 있는 박유진 선수입니다. 첫 우승의 기록을 2012 조선일보 춘천 국제 마라톤에서 달성하기 직전. 참 돌이켜보면 이 대회가 두고두고 아마 기억에 남을 거예요. 네, 마라톤 풀코스 처음 도전에 또 첫 우승이라 그러면 이 선수에게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대회고요. 네. 이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본인은 이제 마라톤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섰고 어떻게 하면 마라톤을 잘 뛸 수 있는지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대회에 대해서의 또 나쁜 점이라든가 이런 느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발전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우승은 뭐 이제 떼놓은 당상이고 어떤 그 주법이라든가 우리 저 그 박유진 선수에게 좀 이런 것 좀 더 보완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선수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직은 뭐 스피드라든가 그런 게 스피드는 살아 있지만 아직 지구 우력, 지구 스피드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이 선수들이 기록을 잘 내기 위해서는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체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가 네. 근력 운동을 많이 해줌으로써 몸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권은주 해설위원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잘 좀 해서 몸을 잘 만들어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해 주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선수들이 신메달 기회에서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참 이 자체는 상당히 좀 보기가 좋아요. 네, 지금 이런 마스터스 선수들은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고요. 네. 이제부터 고통의 시작이지만 이분들은 또 달리는 게 즐거워서 달리시는 분들이니까 네. 순간에 고통이 있지만 영원한 또 즐거움이 있으니까 잘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가서 마지막 꼬린 전까지 네. 아무 탈 없이 다치지 않고 부상 없이 완주했으면 합니다. 홍원표 기자께서는 저 그 도전하셨을 때 반환점 네. 지날 그 즈음에는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사실은 반환점까지는 아주 기분 좋게 갔고요. 네. 반환점에서 잠시 쉬면서 다리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초코파이 두 개를 먹으면서 이제 절반만 가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가 무지무지 고통스러운 순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달리기 시작해서 2시간 30분 정도 우리 지금 여기 반환점에 오신 분들이 이제 네. 지나가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5시간 넘어서 이제 골인하실 분들이거든요. 네. 이제 출발 시간까지 감안을 하면 이제부터가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 권은주 해설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평소 훈련할 때 근육 운동도 충분히 하고 어떤 심폐 기능도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운동을 충분히 했던 분들은 저렇게 달리는 속도로 달리면 게 편안하게 달리실 거고 네. 저처럼 연습을 충분히 못했다면 아마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겁니다. 근데 네. 저기 지금 풍선을 달고 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보통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몸에 물 한 병, 뭐 가벼운 손수건 하나도 사실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이제 풍선을 매달고 다니는 분들이 바로 페이서 메이커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풍선에다가 네. 뭐 3시간, 4시간 목표 기록을 이제 새기고 답니다. 그러면 원하는 분들이 저분들 따라서 같이 달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07년에 뉴욕 마라톤에 한번 가서 뛴 적이 있어요. 뉴욕 마라톤에는 저렇게 풍선은 안 달리지만 페이스메이커들이 자발적으로 합니다. 근데 페이스메이커들이 이제 마지막에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네. 3분 뛰다가
1분 걷고 3분 뛰다가 1분 걷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페이스가 조절이 되면서 이렇게 쥐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풍선까지 또 달고 뛰니까 바람의 저항을 또 많이 받고 그리고 그만큼 훈련이 돼야지 시간을 그 컨디션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몸에 이제 그 정도 시간을 챙겨서 달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이제 본인들이 봉사를 하는 거니까 너무 옆에서 달리면서 같이 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박인규 선수가 이제 결승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끝까지 힘을 더 내서 한 1초라도 기록을 좀 앞당겨서 좋은 기록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네. 저렇게 달리는 것 같지만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가 아마 무지 힘들 겁니다. 네. 네, 지금 박유진 선수 뒤에 김선혜 선수가 따라오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아까 삼성전자 김용구 코치 모습도 보였는데 네. 박유진 선수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아, 추월당하나요? 네, 추월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네.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57초 차이가 난다면 박유진 선수가 지금 40km에서 57초 차이라면 네. 점점점 따라오는 김선혜 선수는 따라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막판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이제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면 스피드를 조금 더 이제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자, 박유진 선수도 이제 힘차게 계속해서 페이스를 늦추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뒤에 따라오는 김선혜 선수는 2주 전에 있었던 전국체전에서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를 네. 2시간 42분 정도 기록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7등으로 기록으로 완주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본인이 운동량이 되니까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고 잘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네. 김선혜 선수의 모습을 저희가 경기 중에는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었는데 자, 마지막 순간에 많이 따라왔습니다. 자, 계속해서